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늙는 지혜 아르테미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일하고 공치사 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히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잠깐 만나 하는 말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을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 하지 말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음식은 소식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